치아를 그렸는데요? 칠했어요. 못 참죠? 근데 못 참긴 해. 이거 하고 뭐 버릴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이가 끼따나이. 이번에 할 거는 경매 사이트에서 쇼핑하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뭐 옛날 만화책도 살 수 있고 막 여러 가지 만화책이 올라와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뭐 경매, 뭐 그림, 조각상 그런 것도 있겠지만 여기는 이제 온라인으로 경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옛날 물품들, 주간 잡지 옛날 것도 살 수 있고 여러분들도 보시고 재밌어 보이는 건 사세요. 가격도 그렇게 비싸진 않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인환 목마와 숙녀 1세 초판이에요. 초판은 항상 의미가 있죠. 여기도 이제 그 신문 스크랩도, 옛날에 스크랩이라고 알죠? 요즘은 그냥 캡처하면 되잖아. 옛날에는 이게 신문에서 나오고 그러니까 자기가 나온 거 있으면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하거나 자기가 좋아하는 뭐 연예인이나 뭐 운동선수나 있으면 다 잘라, 정보를. 이때 나왔던 기사나. 잘라서 붙여.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는 덕질을 이렇게 했단 말이지. 그래서 학교 시간에도 막 하기도 하고 요즘에는 이제 그냥 캡처하고 그냥 데이터로 처박아 놓으면 되니까 이렇게 할 필요까지는 없죠. 침착맨 짤 모으는 것도 스크랩이다. 옛날에는 세로죠. 세로 쓰기였는데 오른쪽부터 왼쪽으로. 그런데 요게 신문도 가로버 버전이 이제 나왔지. 한자를 꼭 섞었죠. 그래서 이게 처음에 이거 순 한글로 나온다고 했을 때 말이 많았어요. 이거를 한자로 안 쓰면 뜻을 어떻게 하냐. 동음 이의어도 있을 텐데 한자로 써야지 이게 뜻을 정확하게 알지, 전달이 되지. 그래서 막 혼용하기도 하고 이거 뭐 행복을 행복 가로치고 한자 행복 가로 닫고 이런 식으로. 자, 아무튼 그런 게 있었다. 이거 보니까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대우 에스페로 미니카 세찬기어 10만 1000원 됐네요 지금. 이런 것도 옛날에 시리즈 있었어요. 나도 좀 몇 개 있었는데, 한두 개 있었는데. 이거 옛날에 다 있었는데, 그지? 문짝 열리고 이거 뒤로 이렇게 쓱 하면 쌩 해가지고 가잖아. 그래서 친구네 집 놀러 가면 어떻다? 이거 쌩 하는 거 잘 돼. 근데 우리 집에 있는 거 특 다 고장났어. 장롱으로 써. 쌩해서 침대 안으로 써. 그리고 이거 운전대도 플라스틱으로 돼 있었는데 내 기억으로는 이거 됐어. 조금씩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됐어. 근데 상태가 막 좋진 않은 것 같아. A급은 아닌 것 같아. 자, 그리고 여기 괜찮은 거 있으면 삽니다. 11,400원. 이거 나쁘지 않은데요 가격? 청송꽃돌 목련화 꽃서. 오, 이거 뭐야? 유네스코에서 지정한 거야. 뭐야? 근데 11,400원에 팔려? 유네스코에서 지정했는데? 한번 볼까요? 애완돌은 이런 걸 키워야지. 목련화가 이렇게 있잖아.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됐어? 인위적으로 찍은 거 아니야? 어? 이거 봐. 이것도 이 받침대도 맞춤형으로 맞췄을 거 아니에요. 받침대 제작비만 해도 그거 하겠다. 아, 화석이야. 유네스코에서 지정된 세계적인 꽃화석 작품입니다. 청송꽃돌의 종류 목련화꽃석은 원양석이 많지 않은 꽃돌 제품으로 어두운 원석 모함에서 밝게 산화하여 빛나는 꽃으로 현재 유튜브 경매와 각 지역 경매장에서 최고 가격을 경신하고 있는 청송꽃돌 작품은 원석 채굴이 중단된 지 오래되어 현재 시소 가치가 높고 가격 책정 기준이 월등히 높아져 있는 물품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렇게 한자를 이렇게 계속 이렇게 조금씩 섞어져 있잖아. 신뢰도가 올라가죠. 4일이나 남았긴 한데 시작가가 만 원인데 뭐 더 붙을 수 있겠죠? 이런 거 다 어디서 나서 이렇게 거래를 하는 거야? 선명공예 이런 거 어때요? 2만원. 야, 입찰수 많은데? 꽝으로 뭐 했나? 꽝의 깃털로 만든 선명공예 작품으로 액자가 완비된 작품. 오, 멋있다. 이거 하나 사자. 경매 기록 15명. 오, 지금 치열해. 입찰 3만원. 신중하게 생각한 후에 입찰하세요. 입찰하신 금액은 취소할 수 없습니다. 이거 입력 잘못해서 3억 치면 어떻게 돼? 보통 이야기가 이런 데서 시작되잖아. 만화 이야기가. 오케이 됐어. 최고 입찰자야. 그래 이거 보자. 개구쟁이 11호. 야, 이런 거는 미쳤죠? 격주간 발행되었다가 얼마 안 돼서 절판된 격주간 만화 개구장이 5편 6편의 만화가 들어있음. 세월에 비해 상태 좋음에 낙장 없음. 상태 사진 참조 요망. 만화 개구쟁이 얼마야? 만원? 1,000원이었는데 내가 당하다니. 그것도 형사 이거 붙여놓은 거 여기 좀 자국 남았네. 하야 응차권. 응차권 용권 응차권 강흥포선 화이팅 꾸러기. 화이팅 꾸러기 못 참죠. 화이팅이 아닌데? 뭐 개패는데? 백태클. 백태클 조져버리는데 그냥? 그냥 죽여버리. 뻑. 이거 봐. 이거 봐. 드래곤볼이다. 드래곤볼인데 잘 보면 알겠지만 따라 그렸어요. 이 주름 같은 거 봐봐. 이런 식으로 그리라는 거야. 그림 솜씨를 자랑하세요. 크리링점 8게임. 야, 이거 사야죠. 입찰수 아무도 없어. 지금 내가 최초거든요. 만 원? 만 원이면 만 원에 입찰. 야, 이거 멋있는데? 사이드미러 운전석만 있는 모델입니다. 사진 참조하세요. 허, 뒤에 트렁크도 열리고. 와, 엔진 봐. 엔진도 열려. 안 사. RPG 축구로 제작 노트, 게임 디자이너 입문, 소프트 기획실. 게임 제작 나 한다고 했었잖아 얼마 전에. 필요하죠? 제작 노트, 소프트 기획실.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저도 있어요 이런 거. K
KBS 게임피아 98년 1월 뭐 특별부록 삼국지 연걸전 한글판 완벽공략 핸드북. 아 이거 보관 진짜 잘한 편이야 이거는. 게임피아 98년 1월로 사면은 준 거였거든요. 연걸전을 줬었어 CD에 담아서. 근데 여기 그 게임 기자님이 공략집을 쓴 거야. 그래서 여기 보면은 되게 알차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아마 못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때는 이걸 보기만 해도 게임을 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게임을 못해도 방에서 이걸 보면은 게임을 하는 효과가 된다.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퀄이 좀 좋죠. 나 옛날에 막 그것도 있었어. 디아블로 매뉴얼. 게임 사면 들어있는 매뉴얼 있지. 그거랑 디아블로랑 스타크래프트랑 막 몇 개 더 있었는데 옛날에는 게임 사면 박스에 설정집이랑 막 이런 거 잔뜩 들어있었거든. 카메라 요거 내 최근에 그 뭐 무슨 박물관 같은 데 갔는데 개인이 막 모은 카메라들도 막 많더라고. 엘레가 플렉스 이게 감성이지. 그냥 뭐 어설프게 뭐 어? 이런 거? 이런 걸 감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2002학년도에 요거 인기 많아가지고 사진 수업 다 요걸로 샀었거든요. 요거는 감성이라고 하면 되지. 요게 감성이죠. 그러니까 감성을 담고 싶다? 요걸로 가야지. 요걸로 지금 이제 느낌 있죠. 나 2002년도에 당시에 신제품을 팔았어요. 막 아무리 디지털 카메라가 좋아져도 이 필름 못 따라간다고 그 앞에 렌즈 막 바꿔달면서 막 하는 거 있어. 요거 안 돼. 요거 안 돼. 못 이겨. 엘레가 플렉스는. 사라고요? 아니 그 취미가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거 볼게요. 마징가 헤드. 야 미쳤다. 입찰이 34명 많이 올라가겠는데. 마징가 헤드 3종입니다. 그랜다이저, 마징가 Z, 그레이트 마징가 이렇게 되는 거 그냥 마징가. 파일더가 이렇게 내려오고 파일더가 내가 알기로는 들어갈 때 이게 이렇게 열리면서 하면서 이렇게 들어가지 않았나? 이거 왜 합체할 때 왜 이거 이렇게 안 돼? 맞아. 날개도 접혔던 것 같은데? 날개 펴지는 게 없네? 그냥 이렇게 딱 끼우는 거네? 그레이트 마징가는 전투기가 그냥 내다 꽂아버려 그냥. 이렇게 그 이 조종석이 탁 받고 이렇게 올라와. 약점 부위가 너무 노출된 거 아니냐고요? 여기가? 여기? 대가리 위에 있으니까? 이건 매너지. 여기 안 때리는 건 매너죠. 그 마징가 할 때 보면 때리는 거 봤어? 안 때려 여기. 매너야. 그 마징가 내용 보면요 얘네가 기계수나 얘네들이 마징가 그 상대편 악당들이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 진짜 저 모든 방법을 동원하는데 여기 인중 때리진 않아. 왜냐? 매너니까. 진짜 온갖 방법은 다 쓰거든 진짜 치사한 방법은. 근데 여기는 안 때려. 팔 찍고 막 잡아서 막 집단 린치하고 막 이래도 요건 안 해. 지킬 것만 지키자 얘기야. 지킬 것만 지키면 터치 안 하는 거 알잖아. 자, 그랜다이저. 그랜다이저는 내가 안 봐서 모르겠네요. 같은 세계관이라고 하던데. 얘네 이제 비행 접시로 해가지고 이제 우주에서 오는 걸. 얘가 나중에 막 같은 세계관에 합류하지 않아요? 그죠? 같은 세계관에 있어. 그랜다이저는 생명을 건다. 이게 다 이제 같은 작가님 작품이고. 스페셜 상품. 낡을수록 스페셜인가? 이게 제일 스페셜이죠? 70만 원. 맹자 뭐야? 진짜 제대로 이건 제대로 옛날이잖아. 이거는 책 만들 때 애초에 그 글씨 다 끼워 넣어가지고 조립해서 하는 거 아니야? 인쇄를? 아 이건 별로 안 땡기는데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비싸지? 상태도 안 좋은데? 막 낙서되놨는데 여기 낙서되놨어 보면 전화 받으면서 아 그래 이렇게 하면서 메모도 해놨다고 내 책에도 막 이런 거 막 적혀있었는데 막 전화 받으면서 메모해가지고 이거는 그냥 사는 거네요? 스페셜은 구입인가 봐. 이거 20만 원짜리 한번 볼까요? 20만 원짜리 여기다 이렇게 메모를 해놓는 게 재밌네. 이거 양이 발자국이라고요? 그럴 수도 있어요. 냥이가 이렇게 먹 그 벼 위에 지나가다가 야 새끼야! 못 살아 정말 이러면서 이제 남길 수 있지. 이거 요 정도 보고 와 이런 거 멋있다. 작품성 아주 좋은 1월 오봉도 미나입니다. 그림의 격이 아주 좋으며 색감이 예술입니다. 배송 요청란에 글이 없으면 무조건 유리 빼고 발송합니다. 액자나 작품 파손 책임 묻지 않으면 그대로 발송합니다. 그러니까 유리 깨져도 된다고 하면은 유리 넣고 하고 요청 없으면은 유리 빼고 배송함. 왜냐면 깨진다고 뭐라고 할 수 있으니까. 야 미나 막 확 오진 않는데요? 싸다코 나올 것 같은데? 여기서? 잼스톤. 타노스라면 꼭 봐야 되는 잼스톤 20컬렉션 10만원에 종류별로 끼울 수 있어요. 천연 A급 월드 잼 20컬렉션. 이거 분명히 하나 잃어버려가지고 딴 걸로 채워놨을 수도 있는데. 옛날 이런 거 막 자수정으로 된 거 익산에 되게 많았는데. 이건 뭐야? 이거 옛날에 수영이가 별 만든 거 아니야? 수영이가 옛날에 이거 별 만들어가지고 만들어놓고 관리 안 해가지고 굴러댕겨가지고 버리는 거. 미사용품 가수 아이돌 그룹 음반 CD. 미사용 가수 음반 CD 24개 일괄입니다. 세월의 흔적 있어요. 사진 참조하세요. 우주소녀 쪼꼬미 아이유. 이거 당근 다 올리시지. 이거는 확실히 옛날 거네. 야 믹서기 필요했는데. 버튼 이렇게 눌러서 이게 전원이죠. 빨간색은 코드 릴. 코드를 똥구멍에 집어넣을 수 있어. 이거를 쭉 뽑으면은 연결. 보관할 때는 돌돌돌. 코드 그래서 모아놓는 거야 이렇게. 110V? 우리나라가 옛날에는 110V였거든. 근데 바뀌었어 220V로. 그때는 이제 이런 거 많이 썼어.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이게 끼워가지고 바꾸는 게 있었어. 그치 이런 거 합체되는 거. 그래서 이때 당시 이제 과도기 때 이걸 많이 썼지. 직접 쓰시던 거 내놓으신 거 같죠? 이거는
자녀분이 모은 거를 해놓은 건가? 저도 올릴 거 좀 있죠? 연걸전 완벽 공략 핸드북도 있고 5원 있다. 5원 본 적 있어? 5원? 한국은행 현행 주화 1970년 5원. 아, 나 5원 어디서 봤지? 거북선 보니까 나 본 기억이 있어. 그 이순신의 거북선 있는 지폐가 500원인가 100원인가 옛날 우리 집에 있었는데. 태권도 교관단 앨범. 단순 중고 서적이 아닌 수집의 한 테마로서 소장 자체로 의미가 큰 책입니다. 예의, 염치, 인내, 극기, 백절불굴. 태권도 정신입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태권도 정신 2번 잘 하고 있어요? 지키고 있어요? 1번하고 2번. 3번은 어때요? 3번 못 참고 채팅으로 치지 않나요? 4. 극기 이악 물고 참아야죠. 야, 옛날에 그래 옛날에 사진은 앨범 이런 식으로 나왔어. 아래다 멘트 적고 그지? 이런 일 저런 일 요걸 좀 더 볼게요. 아, 나 만화책 있으면 좀 사고 싶은데. 장수 멸주경. 어, 느낌 있어. 급심으로 급지루해짐. 여기 재밌었는데, 여기까지는 재밌었는데, 여러분도 재밌었죠? 여기 재밌겠는데? 했는데 표지만 그렸나? 갖고 있는 분이? 이 다란이를 외우면 10세 미만의 아기들이 무병하고 아플 때 외우시면 뭐 나아집니다. 야구 티켓. 곰들의 모임. 달라지는 잠실 야구장. 하와이에서 흘린 땀. V3 원동력. 비 온 뒤 더 굳어진 선발 마운드. 마운드 탄탄. 기동력 등 공격 버전 업. 승리의 두산 베어스 고객 감동 서비스. 홈경기 팬 서비스. 생일자 팬 서비스. 추천권 팬 서비스. 전경기 팬 서비스 확대 실시. 어? 5,000원. 1999년 삼성 라이온즈 이승엽 선수 기념 전화카드. 다 썼나? 안 썼을걸? 제가 방송에서 말했는데 옛날에 이거 이 마그네틱 여기 컴퓨터 사인펜으로 칠하면 오류 생겨가지고 랜덤으로 그 액수 새로 생긴다고 그래가지고 열심히 칠한 적 있었는데 진짜 내가 살면서 한 짓 중에 제일 멍청한 짓이었어. 어? 돌 하루방 어디 감수광? 민효씨 집 어디 감수광? 사진 위는 저자의 어느 날 모습. 뭔가 낭만이 있네요 소개가. 저자의 어느 날 모습. 치아를 그렸는데요? 1968년 뉴스 레뷰 통권 476호 싫었어요. 못 참죠? 근데 아니, 못 참긴 해. 이거 하고 뭐 버릴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못 참고 저질러야지. 리차드 밀하우스 닉슨 미국 제37대 대통령인데 이가 끼따나이 춘원전 원화사파. 좀 너무 헐거운데? 이게? 좀 타이트하게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웃냐? 우참하고 있냐? 아니 이제 보니까 이몽룡도 우참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심지어 당사자도 우참하는 것 같아. 당사자도 10원 다보탑 청도군 차용금 증서. 차용증을 왜 사? 그럼 이거랑 뭐가 달라? 이거 지금 잔뜩 있어요 여기 팔 거. 나도 이거 잔뜩 올릴까? 닥터 스트레인지 까마귀 군주. 옛날에 구이동에서 작업실 있을 때 부르는 대로 그리기 미션이었을 거야. 프리더 모듬 세트. 트라팔가로 너 친구 강림도령 같이 다 경매 올려도 되잖아. 그러면 요것도 올려야겠네. 나중에 저거 경매 사이트에 올라오면은 사가세요. 야 이런 거 좋은데요? 하인즈 조세프 메스 하나뿐인 원화 작품입니다. 추상화의 거장. 원화를 10만원에 판다고요? 뭐야 근데 이렇게 싸. 홈페이지가 있어요. 60만원 하루에 천장 그리기 가능? 그렇게 접근하지 말란 말이야. 그게 아무렇게나 뭐 하는 건 줄 알아. 외국의 작가들이 해금강 테마 박물관에 기부와 함께 개개인의 작품들을 보내줘서 태풍에 대한 피해 복구를 사용하기 원했다. 그 외국인 작가 중에 한 명인 하인즈 조세프 메스 작가는 무려 본인의 작품 67점을 보내줬고 피해 복구를 위한 기금을 사용하도록 했으며 그는 7년 동안 질병으로 인해 입원 생활을 했으며 입원 기간 동안 큰 캔버스 작업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작은 형식과 도화지 작업만을 이어갔다. 야 진짜 대단하신 분이네. 기부도 기분데 7년 동안 입원 생활을 할 때 쉬지 않고 그 창작 활동을 하신 거 아니야. 그래서 이게 작은 거구나. 도화지 작업을 하셨구나. 사이즈가 작은 게 이유가 있었네. 여러분들 채팅 정신이 2번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2번이 뭐였지? 아 나 근데 이 그림보다 그 홈페이지에 있는 그림이 더 좋은 거 같아. 여러분들 잘 봤습니다. 또 딴 것도 한번 볼까요? 어, 요게 좋은데? 요거 좋다. 얘 이 흰색아 이쁘다. 얼마야? 3만원? 3만원 가자. 어때? 상품의 설명은 부족한 저의 주관적인 견해로서 입찰자님의 고견과 다를 수 있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초보라서 제품 설명이 부족하오니 너그러운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누가 뭐라고 자꾸 했나? 이런 것도 있어? 3000세카이래. 3000세카이 1982년 상영한 밤의 천국 영화 포스터. 지금쯤 또 누가 다으랴. 내가 만진 그 입술을. 뭐야? 밤마다 천국. 82년을 울릴 감동의 종소리. 어? 이거 광민수 소장님한테 50만원에 대팔렘? 합리적으로 사고 하는 분들은 당연히 선택을 안 하죠. 파피루스에 적힌 건데? 관광 상품이겠지? 아 요즘 거네.
요즘 거 대놓고 사인 있네. 상태 너무 좋고. 아 이거 진짜 무서운데? 이거 예쁜 도자기가 아니고 무서운데? 봉해나는데? 아니 뭐 보이차가 들어있다고는 돼 있는데 무서운데 이거 진짜 좀. 샀는데 귀신 딸려면 어떡함이 이러라고. 뭔 소리야. 이건 뭐? 비매품? 6.25 전쟁 역사 자료입니다. 책인가 보다. 도서관에 있어요? 희소성 있다고 돼 있는데요? 이거 우리 집에도 있음? 4만 원이라고 돼 있는데? 그럼 내가 다 올려놓은 거, 내가 걸어놓은 거 다 좀 그런가? 내가 걸어놓은 게 어딨지? 아 있다 있다. 내가 지금 최고 입찰자야. 근데 다시 입찰할 이유가 있어? 아 근데 뭐 그런 뭐 비하나 이런 게 아니고 그냥 톡가나서 말했을 때 그냥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왜 불안하지? 내가 마지막에 내가 왜 이 기분은 뭐지? 이 기분은 뭘까요? 내가 마지막이면 어떡하지라는 기분 이거 뭐지? 아니 원래 경매가 되면 좋은 거잖아. 근데 아까 6.25 책자 비매품 우리 집에도 있다고 하니까 아 왜 불안하지? 근데 이거는 16명이라서 그 위에 입찰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긴 한데 이건 내가 처음 한 거거든요? 아 지금 왜 불안하지? 아이고 만화가 좋아 보관 상태가 그죠? 명대사도 있어. 여자 냄새가 결코 나쁘지만은 않구나. 화이팅 꾸러기 일러스트도 있고 백테클로 잡아드리는 거랑 아 그러니까 되면 좋은 거잖아 되면 불안할까? 되면 좋은 건데 행운인데 만화를 몇 개 좀 더 사볼까? 이렇게 요즘 거는 취급 안 합니다. 백수형 거 있다 3,000원에 올라왔다. 백수형 책 3,000원에 올라왔다. 어 윤수형 골방한 상고 생각보다 요즘 것도 많이 있는데? 고고 외인부대 그 길었던 어둠의 세월을 뒤로 하고 태양을 향해 폭풍처럼 돌진해가는 아홉 명의 골칫거리들 집에는 안 갔어! 그럼 난들 알 게 뭐야? 이 무심한 녀석아 그럼 못 써! 후 어디로 갔을까? 정말 집에라도 갔으면 좋았을 텐데 밖에 있어. 눈은 왜 다쳤어? 다리 끼났나? 야 이건 진짜 소장같이 있는데요? 1970년대 신데렐라 망치 포켓 만화 껌 속에 있었던 거. 멍치야 어디 가니? 갑자기 소변 마려워서. 이 유리구대에 발이 꼭 맞는 자가 왕자님 살인 미수범이다. 재밌는데요? 혜택 김웅룡 감독 때 아닌 폭탄 선언 주간 야구 땀 흘리고 필요할 때 게토레이 바로 흡수되죠. 게토레이 이렇게 좋습니다. 체액과 유사한 3차합으로 빠르게 흡수됩니다. 담백한 맛의 저칼로리 음료로 다이어트에 좋습니다. 다이어트에는 안 좋지 않아? 아 옛날 이런 거 많았는데 진짜 옛날 이런 거 많았어. 얼굴 크게 해가지고 이게 사파 이렇게 그려가지고 그래서 막 무슨 뭐 과학 동화 막 이런 데서도 막 연예인 얼굴 이렇게 크게 해가지고 막 그리고 그랬었어. 느낌 좋죠? 어쩌고 저쩌고. 이걸 여기다 사진을 이렇게 실으면 어떡해? 신나는 일도 아니고 이거 너무 신나는 일처럼 써놨잖아. 만화도 있어요. K-King 강도. 어? K 붙인 것도 먼저였어. 강토 강도가 아니고 강토. 우리는 맥콜 세대 젊음의 갈증은 맥콜로 풀자. 병구 상경기 범인을 찾습니다. 개그소설 청풍 야그. 야 이거 구성 근데 너무 알찬 거 아니에요? 이 잡지 왜 이렇게 알차? 야 이거 너무 알찼죠? 얼마야? 만원? 야 이거 만원에 이거 살 수 있어? 이 알찬 잡지를? 남는 것도 없네? 이건 사야 되지 않아? 근데 이미 많이 봤죠? 공짜로 너무 많이 부르셨어요? 심심할 때 이것만 봐도 뭐 시간 금방 가겠는데? 만화 삼국지 적벽이네? 원래는 이렇게 생겼었구나 초판본은. 지금은 전략 삼국지라고 돼 있잖아? 나도 있어 저기 거실에 있어요. 이게 더 멋있는데? 왜 이걸 바꿨을까? 요즘에 이게 칼라로 바뀌었을 거예요. 야 재밌는 거 많아요. 어? 어? 여기 있는 게 명예로운 걸까요? 없는 게 명예로운 걸까요? 일단 이말년 시리즈는 없더군요. 저는 거기에 되게 많아요. 알라딘 중고에. 근데 있는 게 명예죠. 책이 돈 다는 거 아니야 일단. 야 이거 재밌는데? 대삼국지 제대로 태웠죠? 잡히네 표정 봐. 그냥 포기했어 지금. 되게 온순해 다. 아무튼 잘 봤습니다. 제가 경매한 거 여기 지금 있거든요. 내가 지금 최고 입찰자라는 거 이게. 근데 나는 이거 되면 좋아. 만 원이나 되면 개이득이지. 오케이. 삼명공의 작품 낙찰되었습니다. 낙찰이 뭐야? 떨어진 거 아니야? 된 거야? 축하합니다 라고 하는데요. 왜 부채 15명이 신청했는데 왜 아무도 안 해요? 그 이후에 그 작업실 앞으로 오늘 출근하자마자 택배가 하나 왔어요. 경매 성공한 거 왔어요. 이게 얼마에 샀죠 제가? 3만원? 여러분들도 경매 할 수 있어요. 이런 느낌이면 만화책도 분명히 올 텐데. 저거는 제가 우리 집 손님 오시면은 방문 선물로 호민이 형 선물을 제가 마련했으니까 그간 제가 너무 받기만 했죠? 호민이 형한테? 사람이 받기만 하는 것도 못 써.